여기 지역은 내가 뭐 충청남도 웬만하면 내가 다 아는데 네. 이런 집들은 추천해 줄 만한 집이. 확실해요, 확실해요. 경력 35년 이장님의 강력 추천. 오늘의 리얼 맛집 찾았다. 바로 그때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수상한 연기 포착. 과연 그 정체는 식당 뒤쪽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어. 안녕하세요. 네.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이세요? 네. 아. 그럼 이분은 사모님? 잡으러 왔대요. 잡으러 왔대. 아, 저희가. 저도 놀랐어요. 서울 SBS 방송국에 왔는데요. 그 공주 지역에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녀요. 예. 맛있다고 그러죠? 예. 물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 저희는 또 미호를 안 치고 그냥 다 그냥 가만 있을 때도 우러나는 거를 하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틈새를 이용한 깨알이 잘 나셨는데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아트라야 뭐 저기 바쁘면 하니까. 아주 그냥 부쩍 부수네요. 충청도 스타일이죠.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촬영을 좀 하시고. 네. 시리얼 자극도 안 돼요. 부부의 환한 웃음과 함께 촬영 시작. 일단 사모님이 깨알같이 자랑한 가마솥이 부글부글 맛집의 기운 펄펄 풍기는 가운데 오늘의 맛집 더욱 기대되는 바. 밀착 취재 돌입 직전. 아니 이분은 누구? 누구세요? 아, 여기 주방장인데요. 부모님이 먼저 하셨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좀 어려워서. 부모님과 아들이 힘 모아 운영하는 가족 식당 되겠다. 가마솥에 푹 삶고 팔팔 끓여 온 가족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근데 여기 오단 쭉 보면 식당 여러 개 있어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이 집. 한 95%는 이 집에서 먹어요.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 양선제장. 어허, 이것이 바로 지나는 발걸음 멈추게 한다는 양선지 해장국. 양의 선지 콩나물까지 팍팍 더해 바글바글 한 소끔 끓여낸 모양인데 단골이라면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정신 번쩍 들게 매운맛 보인다는 청양고추. 고추까지 팍팍 넣어주고 나면 뜨거운 국물에 밥 한 공기 말아 후후 불어가며 먹는 요맛, 요맛이 공주 일대 평정한 양선지 해장국. 사람으로 치면 요사스럽고 화려하고 이런 뭐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고 소박하고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진솔한 좋은 비유네요. 그런 느낌. 아무래도 쌀쌀한 날씨에 뭐 뚝뚝한 국물에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또 뭐? 양선지 해장국과는 다르다. 부드럽게 찢어지는 고깃살과 무거지의 조화. 푸짐한 양을 보장하는 뼈다귀 해장국은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라고. 네, 여기 맛있어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여기서? 여기? 네. 국밥이요. 국밥? 어, 이번엔 국밥! 양선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과 함께 이 식당 삼총사로 불리는 우유 빛깔의 국밥. 넉넉한 고기에 기분 좋고 여기에 밥 한 공기 탁하니 말아서 오늘 아침 갓 담근 겉절이 올려 한 입 가득 먹고 잘 익은 깍두기와 함께 또 한 입 먹다 보면 추운 겨울 뱃속은 든든해지고 어느새 온몸은 땀으로 범벅. 어우 어우 땀난다 땀나. 어우 땀 닦으세요. 아우 그냥 핀란드는 어거지로가 땀 빼잖아. 앉아 들어앉아 뜨거운 데 가서. 근데 네. 음식을 먹으면서 쫙 흘리는 땀이 더 좋은 땀이죠. 다른 데보다는 달라요. 국물 같은 게 진하고. 이것이 바로 진한 국물 맛 자랑한다는 해장국의 자태. 과연 국물 맛의 비밀은 무엇? 맛의 비밀 찾아 주방을 찾았는데 어디 보자. 뚝배기에 삶은 고기와 선지, 우거지 넣고 팔팔팔 한 소끔 끓이다가 들깨 가루 팍팍 뿌려 바로 마무리하면 끝. 허허, 연어 한 부분 특별한 것이 없네. 엄청 간단하네. 그렇죠. 뭐 복잡하진 않죠. 미리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니까 나갈 때는 금방 나가죠. 오호, 해장국 맛의 비법이 준비 과정에 있다는 말씀. 이거 어떻게 끓이는지 봐야 되는데? 뭘 어떻게 끓이는 거야? 어?
뭘 어떻게 끓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끓고 있잖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방법. 네. 그거 이 장작 펴고, 장작 놓고.